Hello, SBS PopAsia. My name is Kyuhyun.오랜만에 3집으로 돌아왔는데요. 2년 전에 1집, 작년에 1집, 그리고 올해 3집이 나왔는데 계속 앨범이 나올수록 앨범 내에 들어가 있는 곡들의 퀄리티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노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나, 그리고 점점 더 이 가을, 쌀쌀한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늘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1집은 이제 광화문에서, 아련한 장소에서 있는 거야, 비가 내리면 2집은 다시 가을이 오면, 3집은 너를 기다린다는 컨셉이 있는데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. 애틋하고 누굴 그리워하고 옛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은 앨범. 가까이 바라본 너의 하나하나. 이번 앨범은요, 우리 한국의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. 윤종신 씨 그리고 성시경 씨입니다. 윤종신 씨가 만드신 블라블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준비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막 후회하면서, 아, 내가 뭐라고 한 거지? 뭐라고? 막 후회하고 내일은 다시 만나면 잘 얘기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 느낌이고요.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미소가 날 얼어붙게 했다고. 성시경 선배님께서 만드신 여전히 안 읽히는, 사랑했던 사람과 오랜 시간 만나다가 이별을 하고, 이별을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파야 하는데 오히려 뭔가 그 늘 아늑했던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편안해지는, 하지만 편안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담은 건데, 두 분 다 워낙 한국에서는 유명한 선배님들이셔서 함께하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. 솔로 활동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. 노래라던가 화면에 비춰진 비주얼이라든가 저만 계속 잡고 저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요. 노래 컨디션도 그렇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음악 방송을 아침 5시 반부터 나가서 3시간 자고 5시 반부터 나가서 쭉 6시, 6시까지 잠 안 자고 계속 잠을 자면 목이 잠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는데 좀 힘들고요. 다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편한 게, 이제 분담이 좀 되어 있으니까 멤버들한테 의지도 할 수 있고. 하지만 또 솔로의 장점은 내가 TV에 많이 나온다. 언젠가는 꼭 호주에 여러분을 만나러 갈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I miss you. 우리 시간들